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오늘 또 유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 그 영상을 전달을 못해가지고 업로드가 안 됐는데 오늘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어제 뭐 크게, 이번 주는 뭐 크게 없어가지고 일단 오늘 한 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 또 카카오톡 아이디 있습니다. HERB2019. 제가 또 6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2022년 상반기가 조금은 아쉬웠던 분들은 하반기에 또 파이팅 하실 수 있게 허브경제TV 함께 해보시는 것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이슈를 좀 보도록 할까요? 임상 3상만 3건이다. 불붙은 K-보톡스 전쟁 해가지고 제테마. 와, 제테마 아직도 상장이 되어 있나요? 와, 이거 엄청 오랜만이네, 제테마 진짜. 제테마 뭐 프로톡스, ATG, 파마, 리서치바, 유바이로직스, 이니바이오 해가지고 유비톡스가 품목허가 신청을 했습니다. 품목허가 신청을 했고 이제 요게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주가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. 네. 하지만 뭐 안 되는 것보단 낫다. 뭐 물론 바이오 기업들이 당연히 뭐 돈 안 되는 사업에 투자합니까? 네. 분명히 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임상을 진행하겠죠. 그리고 과거에 또 유바이오로직스가 여러 임상을 하다가 선택과 집중하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백신이었고, 그죠? 그리고 이것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목허가 취득에 나선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좋으면, 뭐 좋게 작용해주면 좋겠어요. 좋게 작용해주면 좋겠고, 어쨌든 뭐 삼상이 뭐 안 됐다, 혹은 뭐 품목허가가 안 됐다, 혹은 포기했다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꾸준히 좀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, 요번에 13일이죠. 다음 주입니다.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이오 USA가 시작이 됩니다. 전국 65개국 3,000개의 기업이 한 자리에 있는데, 삼바, 셀트리온들도 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13일에서 16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되는 바이오 USA에 참가를 한다. 다른 기업은 우리가 알 건 없을 것 같고, 여기 보시면 유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내 관계사인 팝 바이오텍, 익숙하죠? 공동으로 부스를 열고 글로벌 빅파마를 포함한 20개 회사랑 미팅을 가진다고 합니다. 거기서 백신 개발 플랫폼 기술과 면역 증강제 기술 수출로도 논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. 여기 어쨌든 오프라인이죠, 지금. 제가 이제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의 학회들이 반응을 못하는 게,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이심전심이 잘 안 된다. 얼굴 보고 맞대고 설명도 자세히 듣고 해야지 또 되지. 뭐 온라인으로 화상 채팅하는 거는 뭐 예전에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스카이러브도 아니고, 그죠?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낫다.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백신 개발 플랫폼이랑 면역 증강제 기술을 만약에 글로벌 빅파마 어딘가에서 이거 굉장히 높게 산다, 와 이거 대박이다,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다, 협업해보자, 기술 수출 우리 얼마에 좀 해볼까라는 얘기들이 오간다, 혹은 그 자리에서, 그렇게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만, 그 자리에서 기술 수출이 뭐 진행이, 우리 한번 도장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근데 13일부터 16일이기 때문에 13, 14, 15, 한 4일 안에 뭔가 이 거대한 뭐 조단, 보통 기술 수출 했을 때는 조단위의 기술 수출 한다 라고 하면 거의 뭐 점상이 가죠, 사실. 근데 4일 안에 과연 주가가 먼저 사실 반응을 하긴 해요, 그런 게 있으면. 근데 일단은 뭐 반응은 안 하고 있고, 만약에 혹여나 뭐 그런 뭐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, 기술 수출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 정도의 하락을 뭐 단기간에 보상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2만 원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. 네, 하지만 이번 13일에서 16일에 진행되는 바이오 US에 별다른 얘기가 또 없다라고 하면은 또 대려 기대감만 있다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주가의 위치는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. 그리고 뭐 백신 관련해서 얘기 나온 것도 없고, 최근에 이제 좀 지수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에서 조금 슈커버 장세가 뭐 이루어지나 하면서 좀 있는데, 그렇게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요. 그래서 백신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가 쏙 들어가 있고, 백신 관련해서 얘기가 쏙 들어가 있고, 뭐 다른 뭐 보톡스라든지 혹은 기술 수출 얘기. 아, 근데 기술 수출이 되면 이건 좀 대박이긴 한데, 무조건. 네.
되면은 무조건 기술, 바이오 기업이 기술 출연 무조건 대박입니다. 글로벌 빅파마랑 하는 거면. 그래서 백신 개발 플랫폼이랑, 그리고 뭐, 면역 증강제 관련해서 기술 출 얘기가 뭔가 된다!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분위기가 확 바뀌겠죠. 그때 되면 이제 뭐 유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섹터를 끌고 갈지도 또 누가 알겠습니까? 그죠? 네,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, 아직은 뭔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보기에는, 혹은 뭔가 샴페인을 벌써 터뜨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는 해보죠. 우리도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주식시장에는. 저희가 또 이제 6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하반기는 허브리 TV와 함께 준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벤트 관련해 상담 문의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가입 문의 남겨주시면 되시고, 아 모르겠다 나는 하시면 1644-1873 전화로 하셔도 되니까 편하신 쪽으로 진행해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 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,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